만나면 좋은 친구 MBC. 기다렸어요. 감독님, 제가 뭐 하나 맞춰볼까요? 이 알코올 냄새로 봐선 전날에 과음을 하셨군요. 이 정도로 놀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운동화, 매번 진액이 묻어 있었는데 수상할 정도로 깨끗하단 말이죠. 운동화 세탁을 하셨군요. 이 정도는 너무 쉽습니다. 어느 정도 추리는 마스터한 것 같으니 이젠 실전인가요? 첫 번째로 향한 이곳, 곳곳에 각종 미술 도구들이 가득한데요. 마치 작업실 같기도 한 이곳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가 성수동인가요? 홍대인가요? 왜 이렇게 입하죠? 여기 페인트도 있고 스프레이도 있는 게 여기 가늠이 안 가는데 여기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요? 여기는 물감을 던지고 쏘고 칠할 수 있는 액션 페인팅 하는 공간이에요. 던지고 쏘고 칠하고요? 네.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예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손님들이 액션 페인팅 하시면서 좀 생소해하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많이 생소해하시기도 하는데 뭐 자녀분들과 오시고 연인분들과 오셔서 막 던지고 즐기다 보면 되게 많이 좋아하셨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저도 이 즐거운 액션 페인팅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옷에 묻지 않게 방호복으로 먼저 갈아입어 보실게요. 아, 네, 그러면 방호복을 입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고! 다양한 색상의 물감으로 뒤덮인 벽면, 다소 어지럽게까지 느껴지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상상이 안 가네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비장하게 등장한 그녀. 세기의 화가가 나오려나 했더니 물총놀이에 제대로 빠졌습니다. 액션 페인팅은 형식이 자유롭다 보니 그림을 그리는 도구 역시 제한이 없는데요. 물총도 멋진 그림 도구가 됩니다. 오랜만에 물총을 좀 잡았더니 흥분이 돼가지고 사장님 오시기 전에 몸 좀 풀었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방금 즐기셨던 것처럼 물고 마음껏 쓰시고 페인트 이용하셔서 캔버스도 한번 칠해보실게요. 근데 혹시 사장님도 액션 페인팅 한번 해보셨나요? 저도 액션 페인팅 즐겨서 하는데요. 하다 보면 해방감도 들고 스트레스도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함께 해볼까요? 크로스! 크로스! 액션 페인팅은 미적인 가치보다는 예술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표출하는 행위 그 자체에 주목하는데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특징. 물감을 던지고 뿌리고 손으로도 쓱쓱. 작업 과정만 보면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치 행위 예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만의 캔버스를 자유롭게 채우다 보면 우연에 우연이 더해진 멋진 작품이 완성되죠. 아, 사장님, 액션 미팅 너무 재밌어요. 진짜 완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 작품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이거는 2, 3일 걸쳐서 건조한 다음에 배송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화끈하게 예술의 오늘 불태우고 싶으시다면 이런 액션 페인팅 어떠세요? 저는 완전 강추합니다. 액션 페인팅만큼이나 이색적인 즐길거리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곳. 야외도 아닌 실내에서 스릴 넘치는 서바이벌 게임을 할 수 있다는데요. 온라인 게임을 실제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과 장비가 눈길을 끄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여기서 총게임을 할 수 있다 해서 왔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저희는 맞으면 진동하는 조끼랑 레이저건을 이용해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실내 슈팅 서바이벌 게임장이에요. 실내요? 네. 근데 서바이벌 게임이라면 응당 이렇게 숨고 막 피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실내에서 가능한가요? 네, 저희 경기장이 약 120평으로 넓긴 한데요. 안에 지형 지물을 이용한 구조물들이 다 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저 안전하게 즐길 준비 됐습니다. 바로 가실까요? 잠시만요. 안전하게 즐기시려면 보호 장비를 착용 후에 들어가셔야 되세요. 아, 제가 너무 섣불렸군요. 마음이 앞서서. 그러면 안전하게 장비부터 착용하고 가시죠. 갈까요? 네. 고고!
멋지게 방탄조끼를 입은 다음 여기에 멋진 포스까지 장착해주면 출격 준비 완료! 뭔가 이런 박진감 넘친 음악 소리도 들리고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장비는 잘 착용하신 것 같고요. 안쪽 들어가시기 전에 설명드릴 건데 앞쪽에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를 꼭 가려야지 레이저가 나가요. 그래서 꼭 두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상대방의 얼굴을 쏘는 게 아니라 조끼를 맞추시면 되세요. 아, 그럼 총구를 네. 좀 내려서. 네, 가슴 높이에서 쏴주시면 되시고요. 안쪽 들어가시면 굉장히 어둡고 위로처럼 되어 있어서 다칠 위험이 있어요. 주변 잘 살피시면서 플레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근데 저만 조끼 입나요? 저만 혼자서 게임을 즐기는 건가요? 오늘 안쪽에 특별한 게스트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스트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발을 떼는 예진 리포터. 싸늘합니다. 뭔가 죽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조용하네요. 조심조심 복잡한 미로 속 게스트 찾아 산발리. 누가? 누구지? 네가 왜 여기 있어? 네. 제 동생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해? 특별 게스트의 정체는 예진 리포터의 친동생입니다. 동생의 등장에 당황한 것도 잠시, 갑자기 시작된 서바이벌 게임. 다양한 모드 가운데 배경음악 없이 오직 상대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여 상대를 잡아내는 게임인데요. 그동안 묵혀둔 한을 풀듯 언니를 약올리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좀 나와봐요. 아니 아침에 약속 있다고 나가더니 감독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하셔서 말 안 했습니다. 제 말은 그렇게 안 듣더니 감독님 말은 잘 듣네요. 하여튼 여기서까지 우리 싸우지 마시고 여기서 같이 팀플레이해요. 좋아요. 상대는 바로 포스가 남다른 귀여운 새 친구. 과연 이들을 이기고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우주 미로 속 같은 경기장 안에서 상대방을 찾아 레이저건으로 사격하며 끝까지 생존하는 팀이 이기는 레이저 서바이벌 게임. 아니 그런데 처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다 어디로 갔어요? 무차별 공격에 금세 백기를 든 예자매입니다. 힘들어. 여러분, 예자매가 아무리 강력해도 아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어지럽습니다. 예진 어떠셨나요?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저희 언니를 복수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았어요. 일단 집에서 보시고. 여러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색다른 취미 생활이 생긴 것 같네요. 한번 콜. 그 자세가 좀 들렸어. 1, 2, 3. 발이 움직였어. 원수님! 95점. 와! 드릴게요. 춤을 제가 너무 이 비트에 신이 나서 네. 춤을 췄는데 제가 이 드럼을 도전할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네. 기쁜 한숨을 쉬시면서 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잘 할 수 있겠죠? 네,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요? 네네.
먼저 드럼 의자에 앉으셨으면 네. 오른발은 발 베이스 위에 올려서 요건가요? 꽉 밟아주세요. 네. 왼발은 하이햇 페달 위에 올려서 아. 꽉 밟아주세요. 우와! 그렇죠. 그리고 의자는 네. 이 스네어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당겨주시든지. 스네어가 뭐예요? 스네어는 얘예요. 아, 네. 네. 그러면? 조금만 당겨서 네. 이렇게. 이제 스틱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지와 검지로 얘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감싸요. 그럼 여기 한 2, 3cm 정도가 남는 기장이 가장 편한 기장이에요. 이렇게요. 네. 잘 잡으셨어요. 오, 네. 자, 스네어 가운데에 동전이 하나 있다 생각하시고 네. 그 동전을 넓게 감싼다. 그쵸. 그쵸. 그 자세가 자, 선생님 자세가 네. 좀이라는 그 목소리가 되게 아, 네. 설명하실 때 목소리가 너무 달라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네. 어머머 세상에. 긴장하지 마시고 네. 손목에 힘 빼시고 자, 네. 자, 얘가 팁이고 얘가 숄더예요. 네. 이 팁과 숄더 부분이 같이 맞게끔 오른손부터 네.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 뜨면 안 되고 준비했던 그 위치에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쓰들렸어. 아, 소리 좀 해. 1, 2, 4, and 1, 2, and 1. 3, 4, 2, 3. 저 한번 검사 네. 맡아볼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 60부터 네. 두 번씩만 돌릴게요. 네. 1, 2, 도전한 거죠? 네,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은 100점 만점에 좀 몇 점? 100점 만점에 오늘 처음 했고 10분밖에 안 했다는 걸 감안해서 그쵸, 95점. 와! 4박자 8비트 세트 리듬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개요. 자, 5선지 맨 위에 XXX는 지금 왼발이 밟고 있는 이 하이햇을 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칸에 네. 왼손으로 이 스네어를 치라고. 그렇죠? 아. 같이 치겠습니다. 준비 시작. 원 앤 투 에서 앤 포 앤.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요? 네. 와, 그래요?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다 잘해요. 네. 자, 되게 밑으로, 좋아했네. 네, 엄청 잘하셨어요. 네. 자,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밑으로 내려와 보는데 또 울렁증. 칸 안에 있는 거는 발 베이스예요. 오른발. 미치겠다. 자, 이제 손발 분리가 들어가죠. 아, 튼튼한 난국이야. 자, 오른발 여기요? 네, 그렇죠. 원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구나. 그렇죠. 얘는 써죠. 그렇죠? 투포의 왼손은 아까 쳤어요. 어려워. 자, 갑니다. 시작. 원, 앤, 투, 앤, 써, 앤. 우와! 그쵸. 이거라고요? 자, 이게 기본 리듬이에요. 다시 가볼게요. 다시 준비. 시작. 원, 앤, 투, 앤. 같이 치셔야죠. 다시 시작. 원, 앤. 아니야! 다시! 아니에요. 다시 시작. 원, 앤, 투, 앤. 아, 발이 움직였어. 와, 선생님! 네. 잠깐만요, 와. 원, 앤. 아니야!
다시. 10, 2, and 3. 아이고야. 4, and 5, and 아, 잘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간단한 동요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네. 가볼게요. 네, 준비하시고 갑니다. 둘, 셋, 넷, 엣! 합교, 종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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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보이자. 두 마디,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시자. 셋, 넷, 합.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오, 잘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연령대는 좀 다양한가요? 연령대는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한 저희 학원에 한 70대 할아버지도 오셨었어요. 실력 차이는 조금씩 개인차마다 있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익히는 거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신다는 건 저는 사실 조금 생소했는데 뭐 밴드 같은 것도 이러시나 봐요? 실버 밴드도 있고요. 청주 시에만 해도 네. 몇백 개의 밴드가 있어요. 와, 근데 리듬을 딱딱 치실 때마다 제 심장이 쿵쿵 했어요. 와, 최고. 감사합니다. 드럼을 어떻게 좀 배우게 되신 거예요? 겨울에 그 좀 축구 그러니까요. 운동도 할 겸 이게 드럼이 운동이 많이 돼요. 또 드럼에 맞춰서 또 노래 같은 것도 네. 해 그러면은 그 쾌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럼 드럼 배우면서 최종 목표 있으세요? 남들 앞에서 한 번 더 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겠죠. 혹시라도 어떤 작은 공연하시게 된다면 초대 좀 해주세요. 그 정도 실력 되면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화이팅 한번 해보시고 네. 좋은 취미생활 즐겨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좋겠네요. 네. 여러분 혼자만의 싸움 드럼이지만 한번 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착착 스트레스 풀리는 드럼의 매력으로 빠져보세요. 우두두두두두 잘하셨어요. 지역민이 사랑하는 찐 맛집.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들. 한주희 아나운서와 김 반장이 함께 떠나는 맛 깊은 여행. 경주 읍성에서 그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합니다. 지역의 찐 맛집을 찾아 떠나는 맛깊은 여행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직은 찐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저를 위해서 우리 맛반장 김기만 반장님을 함께 모셔봐야겠죠? 반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오프닝 장소도 뭔가 스페셜한 게 네네. 요리도 오늘 특별한 요리를 맛볼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주희 씨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 특별한 음식 너무 기대되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방송하면서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복을 받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더 복스러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 복 받는 거면 무슨 뭐 보양식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고기를 왕창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인가요? 아, 일단 고기이긴 한데요. 주희 씨가 네. 생각하는 고기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너무 기대되니까요. 네네. 빨리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맛 깊은 여행 김 반장이 추천하는 경주 맛집은 바로 백년 가게에 선정된 보거 요리 전문점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아, 저한테 보고 해주신다 했던 게 진짜 보거 전문점이네요. 네네. 저희 두 번째 맛 깊은 여행은 바로 보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아, 보거 요리 너무 기대되는데 네네. 또 여기가 백년 가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네. 좀 그래서 더 믿음이 가고 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럼 바로 들어가서 드셔보실까요? 네. 가시죠. 1982년에 개업한 경주 최초의 복요리 전문점. 벌써 2대째 이어오고 있는 복요리 명인의 집에서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복스럽게 먹어볼까요? 드디어 복요리 전문점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앞에 수족관도 있고 안에 보거도 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맛집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딱 봐도 맛있는 것만 먹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제가 이 복을 처음 먹어봐서 반장님은 믿지만 그래도 뉴스에서 막 독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도 있는데 사실 두려운 마음이 조금 더 커요. 여기는 좀 괜찮을까요? 여기는 40년이 넘은 매장이고요. 여기 사장님은 보고요리 명인을 받을 만큼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반장님도 믿고 사장님도 네. 믿고 오늘 네. 제 첫 복요리를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먹어볼 복요리는 어떤 게 있나요? 세 가지를 먹을 거고요. 네. 복지리, 그리고 비빔국수, 그 다음에 복죽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비빔국수랑 죽은 뭔지 알 것 같은데 네네. 복지리는 사실 저한테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지리는 일본어인 지리나베에서 유래돼서 지리를 따서 이제 맑은 국을 지리라고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맑은 국이라고 해볼까요? 맑은 탕, 맑은 국. 네네. 이 이름도 예쁘니까 네. 저희는 오늘 지리 대신 맑은 탕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복 맑은 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요리 명인의 집에서 맛볼 음식은 무려 세 가지.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복맑은탕부터 비빔국수에 복죽까지 죽어도 못 잊을 그 맛 생선계 파무파탈 보거요리 지금부터 그 매력 속으로 빠져보실까요? 이제 복맑은탕을 먹을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맑은탕 안에 보니까 아까 콩나물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미나리도 많더라고요. 보통 같이 먹는 건가요? 좀 조합이 좋은가요? 복어는 일반적으로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음식이긴 한데요. 해장으로도 많이 유명한 음식입니다.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또 해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먹는 것 같게 느껴집니다. 비주얼만 봐도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먹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이 살코기는 어디 찍어 먹는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을까요? 사실 취향껏 드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는 고추냉이랑 간장을 조금 따라서 섞어 드셔도 되고요. 육수 같은 경우는 식초를 조금 떨어뜨리면 조금 색다른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도 얼른 식초 한 방울 떨어뜨리고 네. 간장에 고추냉이 비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공복이어서 너무 배고파요. 지금 빨리 먹어보시죠. 네, 드시죠. 고추냉이를 푼 간장에 우동통한 보글살 한 점을 찍어 크게 한 입 먹고 이어서 함께 나오는 양념장에 탕에서 막 건진 콩나물을 넣어 싹싹 비벼 먹는 그 맛이란. 주시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이게 되게 전 비리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생선이어서. 근데 아까 식초도 한 방울 떨어뜨렸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깔끔하고 약간 상큼한 맛까지 더해지더라고요. 저는 되게 특이한 그런 맛을 봐서 되게 좋았었고 또 살도 되게 통통한데 쫄깃쫄깃해서 너무 맛있었고요. 저는 평소에도 워낙 자주 먹는 음식이긴 한데요. 이게 또 워낙 보고가 살이 부드럽기도 하고 껍질은 쫄깃하지만 살은 또 부드러워서 노인들이 드시기에도 좋고 해서 누구나 먹기에 좋은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맑은탕은 다 먹어봤는데 네네. 또 먹을 두 가지까지 남아있죠. 어떤 게 나오죠 이제? 비빔국수랑 복죽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비빔국수랑 복죽은 이 메뉴판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판매해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 이곳에는 단골 손님들이 알고 있는 특별한 메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비빔국수랑 복죽입니다. 비빔국수는 뭐 흔히 먹는 그런 국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죽은 정말 생소하거든요. 이 복죽은 어떤 건가요? 일단 비빔국수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밥에 비벼 먹었던 콩나물 양념에 단골 손님들이 사리를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 해서 네. 탄생된 메뉴고요. 복죽은 정확히 말하면 복 1위가 들어간 죽입니다. 1위가 뭔가요? 혹시 알곤탕 많이 드셔보셨죠? 네. 알곤에서 곤이라고 불리는 건 사실 지금 원래는 1위인데 지금 좀 잘못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거여서 그 생김새는 그게 곤이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위는 보고에서 어떤 부위인가요? 보고에는 독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난소랑 내장에서 유입이 많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먹는 1위 죽에 들어가는 1위는 보고의 정소입니다. 아, 그러면 난소에는 독이 있는데 정소에는 없으니까 좀 안전하게 맛볼 수 있겠네요. 네네. 1위가 1월, 2월이 되면 살이 가득 오를 때여서요. 지금이 제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겨울 제철 맞은 생선 중에서도 고급 어종에 속하는 복어. 식도락가들 사이에서 단연성 꼽히는 지금 딱 제철인 복어를 이왕이면 코스 요리처럼 다채롭게 즐겨보세요. 네, 이제 1위죽이랑 비빔국수까지 다 먹어봤는데요. 비빔국수는 그 양념장이 진짜 너무 맛있었고 전 1위죽이 담백한 게 속이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 단골들이 자기들끼리만 와서 이렇게 시켜 먹는지 알 것 같아요. 단골분들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 줄평 남기기로 했잖아요. 네네. 제가 먼저 오늘을 남겨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독을 걱정하면서 왔다가 중독되는 맛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겨울 꼭 먹어야 될 음식 복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원함과 매콤함, 거기다 담백함까지 더한 맛 깊은 여행의 추천 복요리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맛 깊은 여행 맛집 투어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다음에도 더 맛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 저희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싱싱한 복어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명인의 집. 제철 맞은 복어의 깊은 맛을 즐겨보세요. 로컬의 찐 맛집을 찾아가는 맛 깊은 여행.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기념하고 싶은 날 선택하는 메뉴들. 이 메뉴들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면 여기도 뷔페야? 내가 알던 북적이고 정신없는 뷔페랑은 좀 다른데. 홈메이드 방식으로 정성껏 준비한 브런치 뷔페 매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꽤 친근해진 브런치 문화. 하지만 양에 비해 가격이 좀... 가격대는 되게 비싸잖아요. 하나만 먹어도. 근데 저희 가게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방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리코타 치즈 샐러드가 지금 현재 수제로 나가고 있어요. 전날 24시간의 숙성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요. 단호박 수투 같은 경우도 호박을 직접 사서 직접 깎아서 직접 끓여가지고 이제 나가는 방식이고요. 토마토 스튜 같은 경우도 다 손질해서 다 일일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준비해서 나가고 있어요. 주로 그 야채도 많이 넣지만 고기를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네. 한 번 오신 분들은 그걸 먹으려고 또 방문을 많이 하세요. 여기에 스테이크까지. 뷔페 음식이라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질 거란 걱정은 그만. 하나하나 단품 메뉴로도 훌륭하잖아. 스테이크 같은 경우도 무한으로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오시면 저희들 식전밥부터 단호박 수프, 그다음 샐러드 드신 다음에 좀 묵직한 새우구이라든가 스테이크, 그다음에 요거트 이런 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뷔페 오면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접시가 너무 작아. 몇 가지 안 담았는데 벌써 꽉 찼잖아. 두 접시는 담아야겠네. 시나몬 향이 솔솔 나는 단호박 수프. 빵 위에 샐러드를 올리면 오픈 샌드위치가 뚝딱. 점심때부터 우아하게 칼질도 좀 하고. 살짝 느끼할 때쯤 토마토 스튜. 재료 많이 든 것 좀 봐. 브런치는 점심만 하기는 하는데요. 저녁은 10명 이상일 경우에만 오픈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정성껏 준비할 테니 많은 방문 이용 부탁드려요. 짜잔! 반짝반짝 별이 4개. 호텔하면 뭐다? 호텔 뷔페! 저희 호텔 레스토랑은 조식, 중식, 석식을 풀 뷔페로 다 즐기실 수 있는 올데이 다이닝 뷔페입니다. 로컬 지역의 신선한 식재료를 공수해서 제철 음식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뷔페 레스토랑입니다. 호텔 뷔페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서비스 아니겠어? 아, 너무 떨린다. 목부터 축이고 시작해볼까? 아니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해? 지금 현재는 이제 샐러드 코너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시미 초밥 코너, 카빙 코너가 있습니다. 양다리 통구이랑 이제 큰 로스트 비프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요. 라이브로 조리를 해주는 스테이크와 양갈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중식 코너가 따로 있고요. 우와, 전복의 불에 스케일 뭐야? 네, 여기 광주가 이제 바다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철 식자재 중에서도 이제 해산물의 비중이 거의 한 4, 50% 될 정도로 저희는 해산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맞아? 랍스터가 있다고? 저희가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주중 점심은 이제 가성비 좋은 3S, 샐러드, 스테이크, 스시를 가성비 있게 즐기실 수 있는 주중 점심. 주말 점심은 라이브로 구워주는 이제 양갈비랑 스테이크, 그 다음에 해산물이 추가가 됩니다. 주중 저녁과 주말 저녁은 랍스터가 추가가 됩니다. 이왕이면 주말 저녁을 노려야겠네. 저희는 특제 이제 육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이틀을 숙성을 시킵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적합한 맛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불갈비 맛. 그런 맛으로 이제 해서 거의 모든 손님들이 다 만족하시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먹을 게 많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차가운 음식부터 시작을 천천히 하셔서 이제 샐러드류 한두 개 드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수프로 속을 이제 따뜻하게 워밍업을 시켜주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원하시는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알려주신 대로 샐러드부터 천천히. 회 두께 좀 봐. 그 감태에 여러 가지 가니쉬 종류, 야채, 쌈장 소스 이런 걸 넣어서 꼬막과 함께 싸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반가워 랍스터야. 담백한 맛을 원하시는 분은 그냥 이제 소금구이, 버터구이 그런 거를 드시면 되고 매운 칠리 소스를 이렇게 발라서 드셔도 되고 부드럽고 풍부한 그런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이제 마요네즈 소스를 같이 곁들여서 세 가지 맛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슬슬 배가 불러오는데 그래도 디저트는 먹어줘야지. 여러 가지 기념일을 즐거운 날을 맛있게 보내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팀원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제주도에서 날아온 흑돼지를 저희가 워터에이징으로 맛있게 숙성하는 흑돼지 전문점이죠. 네. 영도에서 1도 유지하고 있고요. 일반 물보다는 멸균 효과도 있고 소독 효과도 있어가지고 해수에서 저희가 10일에서 15일 정도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일 정도 이제 워터에이징 한 다음에 교차 숙성으로 손님들한테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너무 많이 부드럽고 네, 잘 씹히고 고소하고 껍데기도 너무 쫄깃쫄깃하고 일반 삼겹살보다는 촉촉하고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구성 중에 이렇게 감태랑 이렇게 같이 주는 곳은 잘 없는데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무조건 지인들한테 또 홍보까지 해서 데리고 오고 싶을 정도. 되게 구성도 좋고 고기 맛도 좋고 여기 나오는 파김치나 이런 기본 구성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다음에 또 찾아올 것 같아요. 네. 제주도 가서 고기 먹어봤는데 딱 거기 냄새랑 향이 딱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주도 멀리 있어서 자주 못 가니까 자주 이쪽으로 올 것 같습니다. 드릴게요. 맛있겠어요. 너무 맛있어. 열도 좀 은은하게 나고 화력이 세지 않고 이제 오래 가서 고기를 구울 때 이제 겉면을 태우지 않고 속풋도 이제 천천히 익힐 수 있는 수시기도 하고 이제 숯중에서도 이제 유해 가스가 이제 가장 적게 나온다고 해서 이제 백탄을 쓰고 있고요. 이제 고기의 육질이나 고기의 이제 잡내를 가장 잘 잡는 숯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백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진짜 살살 녹네요. 약간 감자탕이랑 갈비찜이랑 섞은 것 같아요. 고기가 부드럽고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소주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이 이게 매우면서 단맛. 맛있습니다.